안녕하십니까.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구미 아파트 대형 평형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아파트는 사곡에 위치한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로 공급 44평형의 넉넉한 사이즈의 물건입니다. 현재 감정가 3억 8천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가 2억 6천만원가량에 오는 8월 17일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사곡 화성은 바로 옆쪽으로 대구 경북광역철도의 사곡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곡 고등학교와는 길 하나를 두고 있는 현황으로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은 현황입니다. 또한 사곡과 더불어 상모지구까지 보더라도 사곡 상모 쪽으로 대형평형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현황으로 사곡 쪽으로 대형평형을 찾고 계시는 분께는 괜찮은 매물로 보여지네요. 현재 네이버 중개매물 호가와 실거래가의 갭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곡 화성이기에 신중한 입찰가 산정이 필요해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럼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해 보시죠. 사건번호 202 타경 14676 수지지 경북구미시 사곡동 503-2 102동 1103호입니다. 사곡동 상모 사곡 화상파크드림.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은 22.61평 건물 면적은 전용입니다. 36.53평 공급 44평형이라 보시면 되겠고 감정가는 3억 8천만원 최저가는 현재 2차입니다. 8월 17일날 2억 6,600만원의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15층 중에 11층이고 사용승인은 2008년 6월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소유자분께서 직접 거주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등기부 현황상으로는 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바로 중개매물 시세와 실거래가 시세 살펴보시죠. 먼저 네이버 부동산 중개매물 시세입니다. 상모사곡 화성파크드림은 총 418세대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147타입이라 보시면 되겠고 현재 가장 낮은 가격이 3억 8천만원에 중개매물로 등록되어 있고 이 3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오늘 물건의 감정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2동 오늘 물건도 102동인데 1층 매물이 3억 8천만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 102동 10층 오늘 물건은 11층입니다. 바로 한층 아래 4억 원의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은 4층이 4억 5천만 원에 4억 5천만 원에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뭐 기본 옵션이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라 보여지고 여기 102동 10층 내부 사진이 있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바로 밑에 있는 10층입니다. 10층이라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빈집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내부를 봤을 때 기본적인 입주 당시의 인테리어 같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면적이 44평이다 보니까 조금 널찍널찍하게 구조가 이루어진 그런 현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부 베란다 주방도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고 뭐 화장실도 이 정도면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현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바로 실거래가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아실에서는 44평형, 단지에서는 60세대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고 아무래도 60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가 23년 1월달 동일한 오늘과 같은 102동 5층 매물이 2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이루어졌고 여기 보시면은 또 1월 25일 1월달에 두 건이 있었네요. 최고가로 해서 3억 5천만 원의 중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억 8천은 아마 기본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3억 5천만 원은 어느 정도 올 수리가 되어진 그런 매물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2년 7월달에도 3억 2천만 원에 1층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이번 매물 같은 경우는 중개 거래가 가능한 금액이 한 3억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최저 매각가가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면적에서 11층이면은 로얄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 매각가는 현재 시세와 비교를 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금액이라 보여지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금액적인 메리트는 없는 현재 최저 매각가지만 그래도 실거주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2억 6,600만원은 시세 대비해서도 한 4, 5천가량은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내부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는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 수리가 올 수리가 된 집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 3억 중반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화성파크들임이고, 만약에 이제 기본집, 입주 당시 기본집이라면은 한 3억 한 1, 2천 정도, 낮게는 2억 후반대까지도 거래가 되는 그런 화성파크들임이기 때문에 실제 중개 매물 시세 호가는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크게 3억 8천, 1층이 3억 8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금액으로 보여지고, 실제 거래가 가능하려면은 3억 그래도 한 초중반은 갈 수 있는 상모 화성파크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인근의 부동산에 직접 금매물 시세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현장 임장이 필요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 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